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피엔나 주이쌤, 플루티스트 김주희, 네, 테너 이진우입니다. 네.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죠. 아, 거의 1년 가까이 뭐 영상을 제대로 찍지를 못했는데 저희 2세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카메라 앞에 못 서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좋은 소식을 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먼저는 선생님이 작년에 이렇게 임밍아웃을 했었죠. 그 레슨을 할 때 네, 임신을 했었는데 네, 저희 2월 15일 날 저희의 2세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저희 이제 영상이 나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쁜 얼굴을 하고 있고 막 지금 보이시죠? 너무 이뻐요. 아, 너무 잘 섞였어요. 아, 그냥 미남이야, 그냥. 아, 너무 이쁜데, 이제 요 이쁜 아기를 데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이소비와 함께 저희가 비엔나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이유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민망하지만, 오디션을 봤는데, 비엔나 슈타츠오퍼, 비엔나의 국립극장이죠. 오스트리아 국립극장에 취직을 하게 돼서, 네, 다음 시즌부터 세계 3대 극장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태리의 밀라노에 있는 라스칼라, 저 영국에 있는 코벤트 가든, 비엔나의 슈타츠오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명문 극장이에요. 진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솔리스트들과 가장 좋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그 극장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일을 하게 돼서 저희가 다시 비엔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다시 비엔나 주희쌤의 명성을 다시 찾으실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영상을 못 찍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올해 여름 지나고 나서 9월부터는 또 더 다양하고 더 좋은 영상들이랑 더 많은 이야기들을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름에 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7월 초에 저 시즌이 끝나고 바로 이소비와 함께 한국을 가게 됩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이소비를 보고 싶어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일정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그 여름 마스터 클래스와 개인 레슨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마스터 클래스에 관련된 거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게요. 올해 여름 마스터 클래스는 7월 21일, 22일, 23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할 거고요. 6시부터 3시간 동안 동일하게 3일 동안 할 거예요. 작년에 진행했던 것처럼 작게 이제 소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하게 될 텐데요. 올해도 최대 인원 5명씩 해서 소그룹으로 그룹 레슨은 아니죠. 그룹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테고, 그리고 한 사람씩 개인 레슨, 이제 다 같이 청강도 할 수 있고 개인 레슨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강은 불가능하게 될 거고요.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5명만 한해서 같이 강의 듣고 같이 레슨, 개인 레슨 한 명씩, 그리고 청강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장소는 서울에 저희 집 근처로 할 계획인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고요. 서울 어딘가로 하게 될 겁니다. 동쪽입니다. 네, 저희가 아마 6월까지 장소를 확정을 해서 저희 커뮤니티 창이나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은 개개인한테 다 연락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시고 싶으시다, 그래서 저희가 3일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 3일보다 더 많은 인원수가 필요하다 이러면 또 이렇게 늘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필요하시다면은 5명분이 한꺼번에 오셔서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죠. 약간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는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메일이나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메일이나 다른 것들은 제가 개인 레슨까지 얘기 말씀드리고, 네,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또한 개인 레슨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저는 이제 플룻, 여기 남편은 성악,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방향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7월 17일부터 8월 16일 사이에 이렇게 개인 레슨을 할 테니까요. 가능한 한 시간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소는 서울과 일산 이렇게만 하게 될 텐데요. 스튜디오는 아직 섭외 중이라 정해지면 6월 달에 재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해주셨던 이 마스터 클래스랑 개인 레슨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죠. 리플랑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주소는 저희 요 아래 이렇게 요 위인가? 네, 아래 위 뭐 어디든 저희가 이렇게 주소를 써놓을 거예요. 요 주소로 참가하고 싶습니다 혹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보를 보내드릴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인 카카오톡 채널은 카카오톡에서 검색을 립클랑이라고 검색하시면 채널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서 1:1 문의를 눌러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잘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하나 비장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플루테크닉 책인데요. 지금 거의 원고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7월 중에 저희가 출간 예정입니다. 아마 마스터클래스하고 개인 레슨 할 때는 저희가 책이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나 아니면 책이 나오거나 하면 아마 커뮤니티 창이나 아니면 짧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책이 나오면 많이 사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되게 장소가 좋죠? 저희가 되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린치에서 이사를 했어요. 5년 만에. 정말 근데 좋은 집인데. 집이 진짜 좋거든요. 여기 베란다도 되게 넓고 막 그릴 할 수 있고 좋은데 지금 비엔나로 이사를 가야 돼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잘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공간에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했고요. 저희가 이제 여름에 뵙기 전까지 저희 지금 계속 영상이 올라가죠. 네, 여름에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 하시거나 개인 레슨 하신 것들은 저희가 동의하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6월 달까지 영상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열심히 보시면서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계시다가 마스터 클래스랑 개인 레슨 때 이렇게 또 레슨을 받으시면 더 많은 것들을 그 시간에 배우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영상들도 쭉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립클랑의 이진훈, 김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